예, 2021년 국가직구급 한국사 해설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정근대사, 8문제가 근현대사로 나왔어요. 난이도는 작년 국가직구급이랑 비교했을 때 한 개 정도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말장난을 좀 쳐놔서 애매했던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 4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가봅시다. 1번 갑니다. 다음 시가 지은 시를 지은 왕 제위기간이라고 했어요. 펄펄 날은 저 꾀꼬리. 꾀꼬리가 포인트예요.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왠지 국어선생 된 것 같아.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라고 했어요. 유리왕이죠? 황조가.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내미로 부여에 살다가 와서 2대 왕이 됐고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던 왕이야. 유리왕이 답이 될 확률은 나올 확률은 여러분들 은퇴할 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겁나 쉬운 문제였는데 황조가를 몰랐다 하면 어렵게 되는 거지. 진대법은 을파소의 건의를 수용하서 194년에 고국 천왕이고 낙랑군을 축출했다 대방 낙랑 313년에 미천왕이고 졸본에서 국내로 천도했다 AD 63살 때 3년에 유리왕이고 정답 3번 율령반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다 컨셉상 고구려니까 소수림왕이 되겠죠? 소수림왕. 백제로 보면은 262년에 고위왕이고요. 신라로 보면은 520년에 법흥왕입니다. 근데 여기는 고구려로 보면은 소수림왕이다. 자, 1번 문제는 난이도는 하급이었습니다. 근데 황조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 학생들은 황조가를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인호는 저 깨꼬리 졸라 부러워. 이런 걸로.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풍기군수 주세붕. 주세붕이 풍기군수야. 고려시대 유학자를 물어봤어요. 이 양반이 안향인데 이 양반의 본관이 순흥이야. 여기 안씨들 계신다면 순흥 안씨가 대부분이다. 안향이다. 백운동에 회현사를 세우고 1543년 출처라 1543년 연도음이 없고 어느 왕 때인가 중요한 거야. 중종 때야. 중종 때. 그리고 요 백운동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야. 그리고 화살표 때리면 5년 있다가 1548년 이때 명종 시기로 넘어가요. 45년부터 명종이야. 그러니까 중종 말년이야 이게 백운동 서원이. 근데 명종 때 이황이 풍기군수로 와서 또 건의를 해서 사핵서원이 되는데 이게 소수서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종 때는 백운동 서원, 명종 때는 소수서원이 되는 거야. 중종 때는 주세붕, 명종 때는 이황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 유학자는 안향인데 안향과 엮이는 사람은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해주향약을 보급했다. 율곡 이이지. 그래 안 그래? 이잖아요. 해주니까. 어? 해주 서원향약이잖아. 이황 같은 경우는 뭐시기? 예안향약이고. 만약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번에 이황의 업적을 집어넣잖아? 그럼 열에 두세 명은 먹고 들어가고 작살날 거야. 유학자 물어봤으니까, 이야, 이거 백운동 서원 나왔으니까 이거 이황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놨어요. 자, 2번에 원간섭기 성리학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안양이니까 2번이 답이고, 성악 10도가 나왔네요. 성악 10도는 이황이죠? 틀린 사람은 3번 찍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는 1471년 성종 초에 누구? 신숙주잖아, 신숙주. 신숙주. 성종 때다, 성종 때. 알았나요? 이 양반이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온 거는 세종 때인데 스케치해놓은 것을 책으로 만든 게 기행문 해동제국기야. 요거랑 유사한 게 옛날에 나왔던 게 뭐 있었습니까? 표해록 1488년 성종 때. 표해록도 표해록. 저기 막 제주도 갔다가 표류해갖고 명나라 갔다 온 기행문이 있어요. 표해록. 그것도 성종 때다. 최부우라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남은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난이도는 중하급입니다. 3번에 밑줄 치는 왕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3월 1일 낮 12시야. 12시 되기 전에 이 아저씨들은, 민족대표들은요, 이미 종로경찰서, 경찰서에 가버렸지. 가버렸어.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탑의 영향을 받았다. 경천사 10층 탑은 고려 원간섭기지.
우리나라 탑 중에서 다 홀수탑인데 짝수탑이 두 개 있는 게 경천사 10층탑 충무왕 때 1348년 그리고 세조 때 원각사 10층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조 업적을 찾으란 얘기야. 이 왕이 세조고 그때 당시 원각사란 절이 탑골공원에 있었는데 조선 성종 때 숭유 억불 정책을 강화하면서 없어졌어요. 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 탑이 대리석으로 만든 백탑이어서 백탑파가 중상주의 실학자 할 때도 엮이는데요. 여기서 놀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세조업적인데 전쟁사를 정리했다. 동국병감 문종이죠? 문종. 자,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서는 성종 때 서거정의 동문서이고 육조직계제 태종 아니면 세조지. 근데 여기에서 실시하여 국왕의 정체를 구축했다. 부활했다고 하면 퍼펙트인데 실시한 건 맞잖아. 3번이고요. 정답. 사냥으로 다시 천도하여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자, 조선의 궁궐 5개 중에서 창덕궁이 태종이죠. 그러면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란 말은 1392년 조선을 만들어지고 2년 있다가 태조 때 한양으로 왔어. 그리고 1399년에 중종 때 다시 갔어. 개경으로 1400년인가? 아, 정종 중종이 아니라 정종 때 1399년에 갔다가 1405년에 다시 태종 때 왔다고. 그러니까 정종 때 갔다가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궁이라는 것은 그냥 세컨드 궁궐 또는 다른 궁궐 이런 의미야. 알았죠? 예. 해서 이거는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알았죠? 그리고 성종 때는 창경궁이 만들어집니다. 성종 때 창경궁. 그래서 세조업적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 얘도 난이도는 중하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치사와 문화사가 짬뽕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면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올리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하니까는 관찰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나라는 어느 나라요? 조선이란 나라죠. 8도의 관찰사, 고려시대는 5도의 안찰사. 됐냐? 예. 홍문관 요것도 나왔으니까 일단 성종 이후가 되겠네. 성종 때 홍문관 설치하니까.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게 하옵니다 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대관은 뭐시기요? 사헌부 관리와 사관원 관리가 참여한 거지. 고려처럼 서경 간쟁 봉박을 행사하는 거야. 근데 간쟁 봉박은 고려랑 똑같은데 서경권은 몇 품 이하만 적용해. 5품 이하만 적용해.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 조선에서는 5품 이하만 적용. 1, 2, 3, 4는 왕이 다이렉트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고 쭉쭉쭉 가다 보니까 요렇게 딱 보니까 쌤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아 이거 현량방정과 나오겠구나. 이 사료 많이 나왔던 거거든. 밑에서 두 번, 아 여러분들 거 보면은 그 현량과 방정과란 뜻이다. 한나라 이 말이 나오지. 그럼 뭐야? 현량과 실시하면 누구야? 조광조잖아. 그쵸? 조광조가 활약했던 건 어느 왕 때예요? 중종 때 개혁정치 하다가 결국 훈구 세력 개작살 내려고 위훈 삭제 주장하다가 주초위왕으로 킬됐다. 그게 무슨 사화야? 기묘사화라고. 알았습니까? 기묘사화라고. 자, 기묘사화 탄압받았다. 맞지? 조광조 때야. 이게 아마 1419년인가 연도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었다. 김일손이가 실었죠. 그럼 조의제문은요? 개유정난을 비판한 자기 스승 김종직이가 썼던 거잖아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성종 때 처음으로 올라간 양반. 사림 출신으로 중앙관리로 처음 올라간 양반. 하나 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관리에 관직에 진출한 게 어느 왕 때야? 성종 때야? 아니야. 이 양반은 세조 때 공무원 시험을 봐. 합격했어. 성종 때 세조 때 공무원 시험 봤다가 합격해서 성종 때 중앙관청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이 양반이 성종 때 어디서 활동을 했냐? 홍문관에서 활동을 해요. 알았습니까? 홍문관에서. 대제학으로 활동하면서 이 조선 성종이라는 왕은 경연을 뒤지게 좋아하는 양반이야. 약 25년 동안 집권했을 때 경연을 9,000번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홍문관 배빵이랑 친할 거 아니야. 야, 니 밑에 쫄따오도 괜찮아 있지 않냐? 예. 과거 올라왔어. 예, 빠바바바 올라오는 거야. 요거는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쓴 거고 이걸 사초에 올린 양반은 그의 제자 김일손이다. 이와 관련된 사화는 무오사화다.
알았지? 무호사와 연산군 때 무호사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사림세력들이 조광조 때는 문정왕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림세력들은 명종을 막 비판했어요. 이 엄마 치마폰 밑에서 이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그럼 명종이 이제 수렴청정 당하는 거거든. 베이비 때 13살에 왕이 된가? 그래서 요거는 무호갑자 김효 을사사화 중에서 을사사화와 연관돼 있을 터인데 요거는 훈구 세력과 관련 있고요. 연산군 생모 윤씨 이거는 갑자사화지? 갑자사화 이거 사화 문제가 나온 거야. 사화 문제 이것도 뭐 난이도 하입니다. 하 무호갑자 김효 을사 때리면 되니까. 자 5번 예, 여기서도 이거 틀릴 학생이 있을 텐데 기본이론 강의를 듣는 학생 한 4개월 6개월 듣는 학생이 시험지를 개거를 보고 나 처음 풀었거든. 아까 봐 수업 저번 주 토요일날 아까 봐 이렇게 했는데 5번을 틀렸더라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또라이 같은 놈아 이렇게 막 웃더라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진짜. 아니, 틀려도 아니, 또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아 틀릴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경 틀렸구나. 자 보자. 양양 오살리 서울 암산동 공주석장리 부산 동삼동 일단 신석기 아닌 거 까봐. 디귿 공주석장리야 까야지. 공주석장리는 1964년에 남한 최초로 광복 이후에 발견된 구석기 거잖아. 옆에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구석기 거니까 디귿 까라고 그냥. 그럼 양양 오살리 서울 암산동 부산 동삼동이 남았지?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야. 자 양양 오살리는 신석기인데 덧무늬토기 나올까 안 나올까? 신석기, 덧무늬토기, 미송식토기, 이름 민무늬토기, 눌러찍기 무늬토기, 그 다음에 번개무늬토기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두 번째, 서울 암사동은 조개, 무더기 이런 게 없고 움집터하고 빗살무늬토기 진짜 많이 나온다고. 맞고 부산 동삼동 거기는 신석기 좋아요. 신석기 여기도 덧무늬토기 나오고 미송식토기 나오고 움집도 나와. 추가적으로 일본과 교류했다는 흑요석도 나오는 데야. 조개더미도 나오고. 근데 옆에 보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양날 주먹도끼잖아. 이 양날 주먹도끼는 연천 전공리 유적 아닙니까? 모비우스 이론을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 그러니까 뒷부분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이죠. 이거는 난이도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 드세요 라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있으란 말이야. 알았어요? 입 벌리고 있으라고. 근데 이런 거가 아쉬운 게 뭐냐면 몇 점 맞았냐? 95점이요. 근데 뭐 틀렸어? 5번이요. 환장 어겄다. 씨.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이런 거 하나 틀린 게 아쉬운 거야. 그 5점이 진짜로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는 앞으로 틀리면 안 돼요. 그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선사시 유적지 다 까로 다닐래? 이거는 구석기와 신석기 정도 이 정도의 유적지는 외워야 된다고. 알았죠? 이 정도는요. 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풀 때 여유있게 푸니까 그렇지. 현장 가서 100분 안에 100문제 풀 때는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동형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100문제짜리 모의고사도 항상 스탠바이 하고 풀어보는 연습하라고. 알았나? 그래야 현장 가서 안 떤다고요. 집중하고, 안 떤다고. 자, 6번 문제 갑니다. 가 시기에 신라에 있었던 사실은요.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475년 개로왕 문주왕 이거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으로 옮겼다. 538년 그때 신라 뭐였냐 이걸 뭘 알아야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의 계보를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쉬운 건 연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럼 475년부터 538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을까. 소지, 지증, 법흥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겠지. 또 538이니까 뭐 법풍 정도 되겠네. 법풍이나 뭐 지는 깔짝 이렇게 가보자. 대가해를 정복했다. 대가해는요 진흥왕 때 562년이지 그치. 황초령비는요 진흥왕 때 568년이지 그 다음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진흥왕 때 545년이야 545년 그 다음에 이찬원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로 공인했다. 법풍왕 때 527년이야 연도를 몰랐어도 진흥 법품 에라 모르겠다 법품이겠지 그렇게 풀었어도 센스야. 알았습니까? 진흥 법품 에이 법품이겠네 그렇게 풀어도 센스라고. 얻어 걸린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도 정도로 외우고 합시다. 아이? 자 해서 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 시기에 대외교류라고 했습니다. 시기별 대외교류. 백제 노리사치계가 쪽발이한테 불경불상. 성황 때 552년이다. 요 연도도 외워라. 자, 두 번째. 통일신라 장보고 청해진 설치 해상권 장악했다. 빨리빨리 만들어라 그랬지. 누가 만들라 그랬어? 흥덕왕이 만들라 그랬지. 828년에 청해진 설치. 맞네요. 고려 예성강하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고려 제1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 통일신라 제1의 국제무역항은 울산항. 알았나요? 됐고요. 4번에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와 책문후시가 있었다. 계시무역, 후시무역은 청나라 있을 때야. 알았나요? 그러면 명나라 때는요. 계시, 후시 이런 거 없고 후시무역은 이제 사무역이거든. 그냥 사신단 따라가는 조공무역 같은 거밖에 안 해요. 알았어요? 개항장도 조선 전기에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조선 후기에는 이제 무역 같은 거 상업이나 이거 조선 후기에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런 게 뭐냐면 말장난 문제야. 원래 국가직에서 이런 거 안 했거든? 그냥 문장 자체를 살짝 바꿔놓고 안 했는데 이번에만 출제자가 뭔 경찰 내다가 나왔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거 장난쳤더라고요. 네, 요것도 실수만 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왜요? 1, 2, 3번이 너무나 퍼펙트하잖아요.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조선시대 하는데 아 청나라다. 몰랐더라도 1, 2, 3번이 아니면 제끼란 말이야. 자 됐고요. 8번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세계유산 이거는 유형문화유산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기록유산은 서적이나 활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형문화유산도 있어요. 무형문화유산 이거는요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음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 이런 것들 그게 무형문화유산이야.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는요 웅진백제 시대 고분군이지 전축분 여기서 또 학생이 당황합니다. 전축 아이 내가 아는 전축은 아빠가 어렸을 때 샀던 그 라디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전축이 뭐지? 전탑이 뭐냐? 벽돌탑이잖아. 그러면 전축은 뭐야? 벽돌로 축조한 무덤이란 얘기야. 벽돌 무덤이란 얘기야. 알았어요? 벽돌 무덤이 전축분이야. 무덤분자. 그게 육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있어 없어? 있지. 6호분에는 벽화 사신도가 있고 7호분에 무령왕릉 사신도가 없지. 벽화가 없지. 그러면 이 웅진백제 시대하고 사비백제 시대하고 익산이라는 동네 왕궁리를 비롯한 미륵사지 요게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요. 한성백제는 유물이 아직 발견을 되는데 계속 추진 중이야 지금. 그래서 조금 대가리가 잘렸는데 웅진, 사비, 익산 요쪽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고 2015년에. 이 충청도 양반들이 이거 아는데 그때 막 지하철도 붙여놓고 막 충청의 자랑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는 공무원 준비 안 했지? 아이씨들 뭐예요? 막 이러고 있었지? 금께로 요게 맞다고 기억. 니은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 사찰. 요 양산 통도사가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이 통도사면 자장이거든? 해설에 든 쌤이 넣어놨습니다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저쪽에 보면 영주 부석사 있잖아. 양산 통도사 기타 등등의 여러 사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어요. 2018년에. 아시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남한산성 이거는 된 지 꽤 됐어. 얘들아 남한산성은. 2014년인데 이게 왜 세계문화유산이 됐냐면 이게 삼국시대 문무왕 때부터 이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는 고대 축성기법과 고려시대 이게 광주산성이라고 그래갖고 고려시대 축성기법과 조선시대 축성기법이 다 짬뽕돼 있다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고. 알았습니까? 근데요 4번에 보면 리을에 보면 승정원 일기는 역대 근데 승정원 일기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인 건 맞아요. 알았습니까? 승정원 일기가 세계문화유산인 건 맞다. 그런데 뭐 연도 같은 거 몰라도 돼. 2001년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승정원 일기는 그냥 승정원이라는 태종 때 만들어진 관청 있지. 왕의 비서기관. 거기에서 왕의 하루하루 일대기를 쓴 거야. 그냥 그걸 갖다가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았다. 이거는 세종 때부터 쭉 썼던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장난쳐놓은 거야. 승정원 일기는 맞는데 뒷부분은 국조보감이라고 장난쳐놓은 거라고.
그래서 고민했을 건데 리을을 뽑아냈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3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에서 고민 했다가 4번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은 좀 번외로 공부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방대하고 막연해요.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한 번쯤 그냥 쭉 훑어보고 가는 정도로만 공부하면 돼요. 나왔어? 틀려도 돼. 괜찮아. 알았어요? 이거에 목숨 걸지 마. 이거 괜히 시간 투자하고 세계문화유산 목숨 걸었다가 딴 거 다 뺏긴다. 차라리 평상시에 잘 나오는 걸 잡으시면 돼. 오케이? 이거는 3번이 답이다. 자, 9번 갈게요. 9번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했지만 우리 모의고사 볼 때 띠띠띠 이런 식으로 했던 건 기억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말로는 기억나는데 육정산 고분군, 용두산 고분군 기억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어려워. 학생들이 은근히 황조가 그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적어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인호는 저 깨꼬리 졸라 귀여워. 이것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황조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는데 요거는 학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얘는 중, 상 정도? 아니? 여기서 사실 어려운 거는 한두 개 있는데 17번 문제가 어려운 거야. 17번 문제. 뒤에 가서 할게. 17번 문제. 국민 대표회 뽑아내는 거. 그 사료는 졸라 생소한 사료였거든. 그거 뽑아내는 건 좀 어려웠다고 봐. 요것도 학생 입장에서 어려웠다고 봐.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대요. 보자. 땡땡땡땡땡땡. 장소를 보니까 기역이 돈화라고 돼 있지? 이게 동모산 기슭이야. 동모산이야, 동모산. 첫 번째 수도. 그 다음에 니은이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센까? 니은이 중경이야. 그 다음에 디귿이 상경이야, 상경. 그 다음에 리을이 동경이야, 동경. 오, 훈춘 사건? 동경. 알았나요? 그래서 봐봐. 동모산에서 중상, 똥상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모산하고 중상, 똥상 다시 상경으로 왔다. 그거를 알고 각 지역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자. 박스. 자, 어디 보자. 어휴, 야, 문제 어디 갔냐? 왜 여긴 없지? 자, 보자. 기역이 정효공주 무덤에 찾아 벽화를 그려줬대. 정효공주는요, 이 양반이 지방으로 시집갔다 그랬지. 중경으로 시집가서 중경 지역에 용두산 고분굴에 묻히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두산 고분군으로 가야 되니까 정효공주는 니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냐? 중경이 용두산이고 상경이 육정산이야. 수도. 정효공주. 그래서 중경 1번은 니은으로 들어가야 되고 1번 아웃, 기억 아웃.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 벽돌무덤. 맞죠? 그게 정효공주 묘란 얘기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오봉루 성문터를 찾아. 저 또 내가 오봉루가 누군지 알아. 그냥 뭐 누각이겠지. 오봉루에서 여러분들 욕하지 마요. 이런 거는 외우려고 하지도 마.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본다. 상경성의 구조가 인사이드 캐슬, 아웃사이드 캐슬, 주작대로. 이게 당나라 장안성 모방했잖아. 그게 상경이 거기 있는 거야. 상경성이. 발의 상경성이.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야 되죠. 맞고요. 정해 공주 묘를 찾아 고구려 무덤의 계승. 정해가 불식 돌방 무덤인데 육정산 고분군에 있는 상경성이 있는 거라고. 동경에 무덤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아웃 해서 니은 디귿 해서 3번이라고. 이거는 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졸라 쉬운데 학생 입장에서는요. 중상 동상을 위치를 모르면 어렵게 느껴져요. 괜찮아. 이거 틀려도. 알았어요? 이거 틀려도 괜찮아. 아쉽긴 하지. 아, 좀만 더 했으면 애들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다. 얘는 중상 정도. 10번 갑니다. 상소문을 올린 왕대래요.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란 얘기야. 몰랐다고 쳐, 석교가.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나라의 이치다, 이거야.
수시는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이다. 라고 했어요. 말도 어렵게도 해놨네.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생, 다음 생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국은 나라 통치하는 것은 지금의 중요한 업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유교는 치국의 도고, 불교는 수신의 도다. 이 말 하는 거야. 이거 심의 28조 최승로라고. 그러니까는 정답이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양경은 뭐야? 개경하고 서경. 경이 두 개잖아. 어? 12목,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성종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균여, 귀법사. 뭐야? 광종이지. 불교정비는요. 균여로 하여금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정비하게 하고, 해거로 하여금 법안종을 수용하여 선종을 정비하게 하였다. 광종업적. 균여 나오면 광종이지. 자, 국자감의 칠제, 관악 하면 예종이지. 그 다음에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관은요. 문종이지.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11번 문제 가면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부는 1948년부터 60년까지잖아요? 이승만 정부 현대사에서 정부별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 집권 시기까지 다 외워요. 자,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해서 우리가 걔네들한테 밀가루, 그 다음에 면직물, 설탕 받아 처먹었지. 그래갖고 300사람 융성된 거 아니야. 50년대 초에, 초부터. 농지기업을 빼는 직가증권을 발행했다. 맞지? 그 다음에요. 재분재당 면방직, 산업을 적극 지원했다. 그게 1번하고 3번하고 엮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요. 이건 졸라기 쉬운 난이도 극하야.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일단 추진이 중의적인 표현인데, 1961년 장면 정부 때 계획이 수립이 되고, 62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아직 정부 수립 전에 추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됐든 장면이 됐든 박정희가 됐든 이승만은 아니란 말이야. 만약 여기서 어렵게 낸다 하면은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수립 하면은 이승만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경제개발 7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놨거든 이승만이. 근데 이제 너무 길다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장면이가 했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실행 못했다가 박정희 때 62년부터 추진이 되는 거라고. 4번 이것도 난이도 하. 12번 중일전쟁 이후라 그랬어요. 이건 좀 애매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만주사변 1931년, 상하이사변 32년, 중일전쟁 37년, 태평양전쟁 41년 그걸 알았다면 37년 중일전쟁 이후니까 37년 이후 거를 때려박으면 돼. 민족말살 통치 그때 건데, 아침마다 꿍성요배, 그 다음에 황국신민 서사암송, 그 다음에 남면부장 북양전책, 황국신민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최한 거 41년이지. 3차 조선령, 조선교육령 때. 그러면 은 요게 다 꿍성요배나 황국신민 서사암송이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꾼 거나 다 30년대 후반이란 말이야. 남면 북양 정책은 연도가 의미 없지만 32년인데 외우지 마요. 30년대 전반이라고요. 알았는가?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다 두리뭉실 30년대인데 전후반을 뽀개야 되니까 30년대 전반이 남면 북양 정책이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905년이래요. 8월 4일 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어 힐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세거모어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힐이 언덕이구나.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 거중조정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헐버트가 루즈벨트 만나서 을사조약 못 맺게 해주세요. 도와줘. 거중조정 있잖아. 하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적어도 우리 새끼들은 안 틀렸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오바 떨면 조미소 통상적은 1882년 몇 월? 4월. 이보굴라는 1882년 몇 월? 6월. 알았어요? 그래야 이 문제 맞춰.
그리고 하나 둘은 제낀다고. 자,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다. 맞지? 치외법권이야. 강화도 조약 이래로 우리가 외국과 맺은 모든 것에는 다 치외법권 다 들어가요. 이걸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개항장에서 치외법권이 국한되었다. 이러면 좋다는 거야. 그건 강화도 조약 때 치외법권이야. 미국과의 치외법권 어디라고? 한반도 전체라 그랬잖아. 이걸 한 단계만 깊이 들어가면 어렵게 돼. 근데 그냥 두리뭉실 나왔으니까 맞는 거야. 이거 조미소 통상조약이야.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됐다. 요런 거. 조미는 4월달이고 이모군란은 6월달이야. 같은 82년이지만. 요거랑 관련 없지.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다. 이게 최초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요.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맞지? 그래서 청해 알선으로 된 거지. 그러니까는 잘못된 건 2번이라고. 이 아마 이 출제자는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82년 4월이냐 6월이냐 모르지? 이러고 냈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와 관련 없으니까. 자, 해서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나왔어요. 1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려 향리랑 조선 향리랑 비교하면 돼요.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관의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호장은 못 걷는다 그랬지. 부호장 이하 기억 맞고 상층 향리 그 양반이 호장 부호장급인데 이 양반들은 주현공거법에 의거해서 과거 볼 수 있었어.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돼서 개경으로 보내졌지. 이 기인제도 아니야. 선생님, 그럼 일부 향리 아니고 모든 향리. 여기서 말한 일부 향리는 지방에 있으면서 빠오가 셌던 새끼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족밥들은 그냥 내비뒀단 말이야. 맞고요. 속현 행정실문이 향리가 담당했다. 맞죠? 향부곡소도 담당했다. 맞죠? 요거는 4번이 답이야. 난이도 중정도, 중상, 중, 요 정도. 아니? 왜? 일반적으로 이런 개수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다 답이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거든. 다 맞는데 뭐 하나 틀린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져요. 네. 15번.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 임원 경제지네요. 임원 경제지. 서유구. 세도 정치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얘네 아빠 거가 서호수의 회동농서 있지. 이게 1799년 거거든. 그럼 그의 아들이 서유구니까 당연히 세조정치 순조 때 만들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 농업백과사전인데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 땅에서 길렀다가 저쪽 땅으로 옮기는 거잖아. 그게 이게 이모자 이양법이잖아. 이양법. 여기까지 해도 이양법 딱 잡았어. 아니 못 잡았으면 더 읽으면 되지 뭐.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랭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노래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하천이라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수로시설이 필요하다고. 누가 봐도 이건 이양법이야. 그러면 이 농법 세종 때 농사직설에 있어 없어? 있다. 여기서도 이 문장도 하나만 더 들어가면 또 어려워. 농사직설에 이 농법을 소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권장 안 했다고. 소개만 했지. 알았지? 적극적으로 권장한 거는 효종 때 신속의 농가 집성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야. 1. 기억 맞고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했다. 야 고랑에다 심는 건 뭐야? 견종법이잖아. 반농사농법. 농종법이 이랑에다 심는 거고 고랑에다 심는 게 견종법이잖아요. 조선 후기에 냉해 방지를 위해서 북부지방에서 나온 거. 니은 들어가는 거 다 빼야 돼. 1번, 3번 빠져야 돼요. 경국대전의 수령 7사 항목에 강조하였다. 나 이거 몰라요. 모른다고. 나 이거 문제 풀 때 몰랐다고. 알았슈?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했다. 퍼펙트. 그러니까 디귿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나요? 자, 그러면 경국대전의 수령의 7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국대전에 지방관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업무가 7가지가 있다. 7가지 업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7가지 업무. 일단 행정 업무 봐야 되고 군사 업무 봐야 되고 재판하는 사법 업무 봐야 돼. 교육 장려 해야 돼. 호구 조사 해야 돼. 농업 장려 해야 돼. 근데 농업 장려를 한다. 농사 잘 지어. 이거지. 이양법. 헤이 새끼야. 헤이 새끼야. 야 조선 전기에 이양법을 권장하냐고.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건데. 소개만 해놨지 권장은 안 하잖아. 그렇게 유추해도 되고 몰랐으면 그냥 제껴도 된다고. 이양법은 경국대전에 안 들어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리을을 보라고. 쌤 봐.
어차피 이거 지금 시험 본 거잖아요 가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직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그걸 상상하시라고요. 공부했어, 고생했어. 근데 경국대전에 수령이 칠 사람 뭐지? 이러지 말고 모르면 제껴 그냥. 그리고 그 다음 걸 빨리 봐. 그러면 그냥 빛이 환하게 보이잖아. 리얼에서 보이잖아. 이 정도는 우리 공부했잖아. 직파법이 뭔지 알잖아. 씨 그냥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김매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노동력이 절감되지. 자, 해서 기억과 리얼이다라는 거야. 난이도는 중하급 됩니다. 자, 16번. 밑줄 친 헌법이 시행된 시기.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자, 동글뱅이,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 들어가면은 유신헌법이라 그랬지? 7차 헌법이라 그랬지? 시행 중인 시기는요, 1차부터 9차까지 헌법 개정사 들어갈 때는 무조건 제정된 연도 기억하라 그랬지? 그럼 1차가, 재헌헌법이 48년이면 1차 헌법이 52년이니까 재헌헌법이 적용됐던 기간은 48부터 52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냐. 그럼 1차 발췌개헌이 적용됐던 거는 2차가 54년이니까 52부터 54 사이니까는 거기서 답될 거는 유교전쟁, 휴전협정 체결밖에 없어. 53년. 알았나? 그런 거밖에 없어.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사상계라는 책이 가능됐던 53년. 뭐 이런 거야. 돌아볼, 그냥 틀려,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1차부터 9차까지 헌법 개정사의 연도부터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 풀려면. 그럼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정도는 알아야지. 알았죠? 강조했고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도. 자, 그러면 이게 7차 헌법이 적용됐던 기간은 72년. 그냥 넉넉하게 10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11월 26일이지만 10월부터 80년 8월까지다. 80년 8월이 9.8차 헌법이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양극단에서는요, 뭐 70년 12월 이렇게 안 내요. 80년까지 5.18까지 안 낼 거야. 그 사이에서 찾으면 돼. 72부터 80 사이에. 그러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부마 민주항쟁은요, 79년 12.6 사태지. 그 직전이잖아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요때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지. 79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국민교육원장. 이것도 많이 풀었잖아요. 1968년 12월. 알았나? 68년이니까 법 적용 안 되고 7.4는 72년이다. 요것도 풀었잖아요. 야 7.4 다음이 유신헌법이다잉.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6.3 시위. 이것도 풀었잖아. 64년. 62, 64, 65, 62 김종필, 오희라, 비밀각서 64, 63, 12, 65 한일협정 안 들어가잖아. 이건 난이도 없는 거야. 이것도 헌법개정사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현대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 연도는 사건별로 연도를 다 외워놔야 돼요. 이거 봐, 연도 모르면 못 푼다니까 이거. 어? 1, 2, 3, 4번 연도 모르면 기간에다 못 집어넣는다니까. 자, 됐고요. 1번이 답이고 17번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요. 요게 어렵다고요. 요게 어렵다고.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인정. 요거는 상급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 문제.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을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히 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 줄쳐. 여기에서 통일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서 통일이 왜 나와 했는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이래. 그럼 아직까지 광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제시대구나라는 걸 뽑아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걸로 뽑아내야 돼 일단. 선생님도 이 사료 처음 봤다니까. 어? 자유를 만회하여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는 대표 똥으로 있죠. 선생님 이걸로 뽑아서 풀었어요. 아 광복 전 대표? 아 국민대표이구나. 이거 애들 어렵겠다. 난 니네들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대표.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여 국민적 대단계를 힘써 독립운동을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고 통일적 기관 아래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뭐다? 광복의 대업. 그리고 대표들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야. 알았죠? 어려운 거 인정. 앞으로 그런 거 찾으려고 노력해. 자, 그러면 1923년이지. 그러면 여기서 국민대표회의는 발단이 된 게 1919년 2월 달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요청을 했던 게 이제 들켰지. 들켰다기보다는 이승만이가 또라이가 아니야. 식민지를 당하는 것보단 국제연맹에서 우리를 컨트롤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신채호 입장에서 그게 빡친 거야. 외교활동 저 또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승만 못 오고 다니냐. 야, 다 모여봐, 씨. 그래서 창조파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개조파의 안창호를 중심으로
개조판은 실력 업그레이드 해보자. 임시정부 인정하고 정통성 인정하고. 창조판은요. 개뿔 뭐야 이 거지 같은 동네 이 팀 이게 임정. 개뿔 때려치고 새로 만들어. 이게 창조파야. 옆에서 이러고 있었던 안씨는 이동영과 김구는 현상 유지파. 애들 왜 그래? 이러고 있었어. 그럼 거기서 찾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아니지. 이거를 솔직히 지금이야 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감을 못 잡으니까 못 풀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23년으로 국한시키면 쉬운데. 어? 힘들었을 거야 이거는. 건국 강령이다. 41년 11월이야. 두 번째.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출됐어요? 회의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25년에 2대 대통령 선출돼. 이승만 잘리고. 아니고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조선혁명당은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지청천 그럼 민족혁명당에 참가해야지. 알았나요? 민족혁명당. 만약에 이걸 틀린 학생들은 3번으로 찍었을 겁니다. 3번. 뭔 뭉친 것 같은데 뭐 에이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네. 근데 4번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누가? 창조파의 신채호가. 임정 이거 썩어 빠졌으니까 이거 아무런 외교활동 현과도 없으니까 새롭게 뭘 바꾸자고!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찍어야 돼. 어려웠다. 4번이 답이다. 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발해 문제 요거 하나랑 어? 나는 쉬웠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그거랑 요거 17번. 17번은 모두에게 어려워서 쓸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뒤에 가서도 이제 말장난하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90점까지는 합격 것이다. 알았나요? 이번에 국사에서 85점부터는 마이너스 먹어 들어가는 거고 90점까지는 합격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고. 18번.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18번.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 개꿀 문제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나왔던 사료잖아요. 토지조사령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토지조사령이 발표된 거는 1912년이고 임시토지조사국이 만들어진 건 1910년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건 1908년이고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거는 12부터 18년이고 8, 10, 12 그리고 12물걸 18 요게 한 덩어리야. 환장하겠다 씨. 농상공부는 뭐야? 이거는 갑오 2차 개혁 때 하는 7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8 아문이 7부로 바뀌었을 때 농상 아문하고 공무 아문이 농상 공부가 된다고. 이건 토지조사 사업이랑 아예 관련이 없다고. 두 번째. 역둔토, 궁장토. 통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역둔토, 궁장토. 뭔지 몰라요. 근데 역둔토라는 게 이제 군사비용 이건 알겠지? 그럼 뭐야? 이 토지의 레벨의 종류를 외울 필요 없어. 여기는. 그냥 총독부가 먹었다. 전체 농경제 40% 먹었다. 그 가운데 얘 먹었나 보다. 라고 일단 넘어가. 세 번째.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토지조사령이란 말이야.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시행된 게 동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동척은 1908년에 먼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이미 먼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아니야. 요거를 만약에 했다 했을 때도 3번으로 찍은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8, 10, 12 그리고 12물결 14 이렇게 가라고. 춘궁퇴치, 농가, 부채, 근절 요것도 모의고사 때 한번 문장 넣었는데 이거 뭐 시키냐 그거. 농촌진흥운동이야. 알았습니까? 농촌진흥운동 32년부터 40년까지 했던 거. 그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개항기 무역. 이것도 학생들이 말장난 해갖고 좀 은근히 틀렸더라고요. 자, 개항기 때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하였다. 맞아, 틀려. 이거는 개항장에서 이거는요. 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이건 전체 개항기 때를 다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걔네들이 간행이정 심리로 한정돼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포구에서. 밖으로 못 나오잖아, 쪽발이가. 그러니까 쪽발이가 못 나오니까 여각 객주 이런 사람들이 딴 데서 사다가 개항장에다 넣어주고 일본 거 사다가 국내로 유입하고 이러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 벌었단 말이에요. 얘네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을 앞지른 적이 없어요. 이거 전형적인 말장난 문제거든. 서로 경쟁한 건 맞는데 최대로 많이 해도 6대 4였어. 일본이 거의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 이후는 거의 90% 이상 일본이 먹어요. 청나라가 이걸 못 넘었다고요. 청과 무역하는 게 우리가 100억 불을 무역을 한다 하면은 40억은 청나라랑 왔다 갔다 하고 60억은 일본이랑 왔다 갔다 했다고. 청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말장난 쳐놨어.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수입해갔다. 맞습니다. 아니? 일본 애들이 가죽을 많이 가져갔는데 일제강점기 때도 쪽발이 새끼들이 닭도 돼지도 다 개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는 개량을 안 해놨어요. 품종 개량을. 왜? 우리나라 소가죽이 너무 품질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자, 4번을 또 학생이 4번을 또 찍은 애들이 은근히 있어요. 자,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자, 조일통상장정 1876이지 조일무역 규칙. 그것의 개정은 뭐야? 1883이지. 무무무에서 유유빵이 되는 거지. 그럼 유유빵이면 방공령 있지. 방공령이 규정을 써먹은 적 있어 없어? 있잖아. 방공령 사건 1889. 방공령 사건 1889를 딱 선포를 했잖아. 황해도 함경도에서. 그러니까 어때? 수출이 스탑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모시모시 휘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야 누가 했어? 야 탄핵. 아 미안해 배상금 줄게. 그게 방공령 사건이잖아. 그렇다면 이 방공령 사건에 근거해서 어디 갔어? 곡물 수출이 금지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번 문장 맞는 거라고. 알았지용?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20번은요. 가자. 밑줄 친 금이다. 이거 호포제 실시하자는 거죠? 동포제. 이거 흥선대원군 아저씨지? 흥선대원군. 만동묘 건립을 주도한 사람 누구야? 숙종이지. 근데 이거 만동묘 설립을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송시열이고. 죽기 전에 송시열. 이거는 만동묘를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철폐해야 되잖아. 서원철폐와 함께. 궁극기무처 총재로 역임한 양반은 갑오 1차기 역대. 김홍집이잖아. 김홍집. 흥선대원군이 답이 되려면 김홍 뭐 궁극기무처에 참여하여가 돼야 되는 거야. 고문으로 참여했잖아. 1차 가보기역대. 1차 가보기역을 주관하는 관청이 궁극기무처였고 총재관은 김홍집이었고 흥선대원군은 고문으로 몇 달 참여했어 그냥. 자, 세 번째. 통리기무함은 때려부시고 오군영. 이거는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의 2차 집권 시기지 않습니까? 맞죠? 탕평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했다. 몰라도 사람과 없어요. 만기요람은요. 서영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몰라도 돼. 이거는 세조정치 초반기에 만든 거야. 알았어요? 초반기에 만든 거라고. 1803년인가 이때 만들었는데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세조정치 시기에 만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요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또 지방직 또 대비하시면 된다고. 알았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